블레이블루 콜라보 차일드인 노엘은 빠른 스킬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PVP 중 방어형에게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수속성 공격형 캐릭터입니다. 노멀 스킬 옵틱 배럴은 대상에게 데미지를 입히면서 PVP에서 타격 대상이 방어형인 경우 추가 데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신의 슬라이드 스킬 쿨타임을 1초 감소시킵니다. 슬라이드 스킬 블룸 트리거는 이로운 효과를 가장 많이 가진 적 2명에게 2회씩 공격하면서 이로운 효과를 1개씩 제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로운 효과의 개수에 비례하여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드라이브 스킬 영총 팬릴은 적 전원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고 방어형 적 우산 한 명에게 1500이라는 강력한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수속성 회복형으로 등장하는 마쿠트는 회복형이라는 클래스에 어울리게 높은 회복량으로 아군을 보호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노멀 스킬 임팩트는 대상에게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체력이 낮은 아군 2명을 즉시 회복시키며 한 명의 해로운 효과를 1개 제거해줍니다. 슬라이드 스킬 시리우스 졸트는 16초 동안 모든 아군의 지속 회복량 50% 증가 효과를 부여하면서 체력이 낮은 아군 3명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합니다. 회복량 증가 효과와 시너지를 일으켜 높은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킬 빅뱅 스매시는 적 3명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체력이 낮은 아군 4명의 체력을 즉시 회복시키고 더불어 해로운 효과 면역 효과를 2회씩 부여합니다. 아군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마쿠토의 드라이브 스킬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인은 화속성 구석형으로 등장하여 적에게 강력한 지속 데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멀 스킬 무벤틀로어는 구속형 우선 적 한 명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사용하는 해로운 효과의 명중률을 감소시킵니다. 슬라이드 스킬 네이비 프레셔는 체력이 적은 적 2명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무적 해제 및 분해를 통해 강력한 지속 데미지 효과를 부여합니다. 드라이브 스킬 아즈라이트 인페르노는 공격력 높은 적 3명에게 데미지를 주고 공격형 우선 적 1명에게 16초 동안 끝없는 불길 효과를 1200이라는 높은 데미지로 부여합니다.